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 조정에 들어간 상황이고 이 조정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그리고 이렇게 조정장 속에서 담을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맵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최근 시장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네. 특히나 코스닥이 조금 더 좀 빠졌는데 지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추세적으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큰 위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미증시도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추가 조정 가능성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또 예정된 조정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가파르게 좀 올라온 경향이 있었고 이게 전업종이 같이 올라왔으면은 긍정적인 상승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2차 전지, 방산, 일부 반도체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선별적으로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쉬어갈 때 지수가 같이 꺾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S증권에서 뭐 일부 종목이 급하게 이제 쏟아지면서 하한가를 좀 많이 기록한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신용잔고 비중이 높았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신용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은 투자 심리가 앞으로 악화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 신용잔고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흔들리면서 지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 영향력은 계속 또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기 지수라든지 뭐 기존 주택 판매, 뭐 제조업 지수 전달 대비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피벗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와 미국의 경제 지표는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는 올해 채권형 ETF로 4조 원 이상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죠. 미국이 이제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멈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속도로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채권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채권 시장으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들어가는지를 또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것은 맞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50조 원 초반대고 은행에서 이제 예금도 좀 많이 빠져나온 상황이고 부동산도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떠나지 못한 자금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떨어졌다고 방어주를 보면 또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아직 성장주 순환매 장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술적 부담이 적은 성장주를 보는 게 여전히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내린다고 해서 계속해서 시장이 불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내렸을 때 오히려 성장주를 보는 전략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 전략 전해주셨고요. 네.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1분기에 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꽤 높더라고요. 네. 애플을 보니까 제쳤던데 저희가 어떻게 이걸 좀 해석을 하고 종목들은 어떤 것들 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게 크게 다뤄질 이슈는 아니기는 하죠. 뺏겼던 점유율을 다시 되찾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유율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1분기 점유율 보면 갤럭시가 이제 22%, 애플은 21%, 그래서 1%포인트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데 어쨌든 하반기에는 폴더블폰인 갤럭시 G플립5, 갤럭시 폴드5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1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 12% 감소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스마트폰 부품주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긴축 정책이 시행되면서 5개 분기 연속 위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전보다 스마트폰 사용 기간도 길어졌어요. 저도 한 1년, 1년 반 쓰고 원래 예전에 바꿨었는데 요즘에 한 3년 씁니다. 그 문제가 없어요. 네, 맞아요. 기계가 또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기능에 대한 욕구가 좀 줄어들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분기 재고가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5개 분속 거의 역성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품주의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폴더블폰 시장 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H 바텍과 함께 폴더블폰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국내와 중국 고객 사양 폴더블 등 필름 공급하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이 한 50% 정도 성장할 것 같고 중국은 200%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업황 둔화 거의 다 바닥 왔다라고 보고 역시 핵심은 폴더블 폰 관련주이기 때문에 폴더블 폰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클레이즈가 낸 리포트를 보니까는 ESG에서 여전히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전략을 내놓고 있던데 우리 시장은 이 이슈를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 이슈는 이야기가 안 나온 지 꽤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소외된 종목에서 기회를 찾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 급등한 종목 따라가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고 지수가 한번 흔들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가격 매력이 있는 쪽으로 소외됐던 쪽으로 수급을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그중에 하나가 ESG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를 보면 2020년에 40조 달러 에서 2030년 130조 달러 규모까지 전망이 되어 빠른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각국의 ESG 기업에 대한 지원도 좀 확대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감 때문에 ESG 펀드에서 자금이 한 7천억 정도 빠져나갔는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이 빠져나간 자금이 대부분 다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ESG 열풍이 다시 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1차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공개가 됐는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1%포인트 정도 목표치를 올려 잡았고요. 올해부터 페트병 연 1만 톤 이상 생산 업체에 재생 원료를 3% 정도 의무 사용하게 하는 의무를 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펀드의 ESG 기준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장 국유 기업의 65%가 ESG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ESG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기업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ESG를 반대하고 민주당은 찬성하는 입장인데 뭐 이유는 그렇죠. ESG 투자가 당장에 돈이 되는 건 아니죠. 미래에 돈이 될 수 있는 자원이고 기술이고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는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에서는 또 대기업 중심으로 또 ESG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ESG 정책을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관련주의 투자 심리 개선에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의 투자 심리와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들이 근데 딱히 어떤 기업이다라고 떠오르진 않거든요. 네네. 어떻게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련주는 중장기적 시각으로 보는 게 맞기는 하죠. 그래서 ESG의 중심은 환경일 수밖에 없는데 이 환경 얘기를 할 때 따라오는 개념이 RE100이라는 개념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건데 미국의 알파벳 같은 경우 이 RE100을 거의 다 달성을 했어요. 쓰는 전기가 엄청나게 많은 기업인데 대부분 다 재생에너지로 보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내를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2050년에 RE100을 달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가 안 됩니다. 라는 것은 국내에서도 이런 재생에너지 투자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이상 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련 주에도 그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ESG 펀드에 편입된 종목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ESG 투자는 공공투자이기 때문에 공적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ESG 등급이 D등급 이하인 업체에는 추가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ESG 등급이 높은 기업에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BGF 리테일, CJ제일제당 이런 기업이 A등급 이상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그 ESG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ESG 등급이 기업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ESG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포털에 접속을 하셔서 기업명을 치시면 이 기업의 ESG 등급, A등급, B등급, B플러스 등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SRI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ESG 지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올해 1분기에 SRI 펀드에 1조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돈이 결국 ESG 관련주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주 중에 하나로 그 리파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권리 분석 업체 1위인데 요즘에 뉴스에 그 전세 사기 이슈가 많이 부각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변동성도 큰 종목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 권리 조사 업체예요. 그래서 담보 대출이라든지 전세 보증금 반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ESG 1위 펀드인 NH 아문디에서 이 기업을 또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SG 관련주는 사실 정말 시장의 소외주 중에 소외주인 것 같긴 그렇죠. 같은데 또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더불어서 배당주도 최근에는 정말 제 주변에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배당주 어떻게 보냐.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금에 맡겨두기도 좀 그렇고 네네. 그렇다고 부동산에 넣기도 조금 지금은 불안한 것 같은데 배당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배당주 전반적으로는 투자 가치는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지금 시장이 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펀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잘 가죠? 그렇죠. 수익률부터 한번 보면 네. 일단 중대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익률이 한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소형 배당주 펀드는 수익률이 20% 정도 돼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강했으니까 중소형 배당주 펀드가 같이 강했었던 이런 흐름이고 지금은 연말만 배당을 주는 게 아니죠. 네, 분기와 반기에도 배당을 줍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다 보니까 12개월 내내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요. 근데 배당주 펀드의 성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배당주 펀드라고 한다면 통신주, 뭐 KT&G, 기본적으로 고배당 예상되는 이런 방어주 위주로 구성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좀 다릅니다. 지금 중소형 1위 배당주 펀드는 SM, JYP엔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담고 있어요. 누가 봐도 배당주라고 생각은 안 되죠. 요즘에 특히나 좀 핫한 주여서 뭐 배당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주가 상승에 대한 효과도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렌드 자체가 배당 성장주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배당 지금 적게 줘도 나중에 많이 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이렇게 맞춰 있다 보니까 배당 성장주로 투자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전통 고배당주가 장기적으로 주가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또 투자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국내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사주 매입은 많았는데 소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도 많고 소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기아라든지 뭐 크래프톤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역시 배당 성장주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배당 성장주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성장주 내에서 이제 제일 기획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광고업황이 그동안 좀 안 좋았고 그래서 1분기 실적 우려감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실적 바닥 확인이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주의 광고비 집행 규모 축소는 좀 마무리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고 보고요. 또 이커머스를 비롯한 뭐 디지털 광고 수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가 배당률도 최소 한 3에서 4% 정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배당 성장주 중에 하나로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 사실 업황은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주가에 대한 부분 좀 불안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이나 전략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광고주고 대부분 안 좋습니다. 지금 업황이. 실적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주가 위치가 낮죠.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미래에 대한 성장성보다는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부분 여기가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뭐 2차전지나 방산에서 약간 불안정을 느끼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업황이 안 좋았지만 이제 좋아질 부분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업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폴더블폰 관련주 지금 말씀드리는 뭐 배당 성장주 내에서 뭐 광고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종목으로 조금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지금 투자의 포인트는 기술적인 분석상 부담이 없는 종목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 여기에 맞추면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에 저렴한 업종 과 전략을 찾는 게 네. 지금 조정장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